안녕하십니까 솔로인 오늘입니다. 자 이거 멋있죠? 예. 바로 귤입니다. 귤인데 어떤 귤? 제주 농장에서 직접 뭐 제주도 귤은 다 제주도에 재배하죠. 타이백귤입니다. 타이백귤. 하우스귤이 아니라 노지귤인데 타이백귤이 어떤 거냐면 바닥에 그 우리 마스크 소재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깐답니다. 그걸 부주포식으로 해가지고 부주포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와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해서 그렇게 재배를 하는 게 바로 타이백귤입니다. 귤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죠. 그래 그때 제주도 제가 갔을 때 귤가는 행복농장에 제 귤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오행시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귤가는 행복농장 그 사모님께서 주문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이제 박스를 막 작업하고 이러다가 허리를 삐끗하셔가지고 네, 그냥 삐끗할 정도가 아니라 약간 금이 갔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꽤 열흘 며칠째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엑스레이를 찍고 막 그러는 날 전화를 좀 미처 못 받았나 봐요. 못 받고 이제 문자 온 것도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좀 난처한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 다 대처를 다 잘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 오행시 귤가는 행복농장 오행시를 했는데 지금에서 이제 네, 오행시 이벤트 당첨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아직도 그 일하다 다쳐서 이제 농장 병원에 아직도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남자 사장님께서 직접 우리 따님들하고 같이 영상을 저한테 이제 제작을 해서 당첨자를 뽑아서 영상을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귤가는 행복농장입니다. 귤가는 행복농장 이벤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박범준, 2번 이명재, 3번 N, 4번 윤여범, 5번 오념념, 6번 전명숙, 7번 염승주, 8번 심순옥, 9번 바니바니 쭈꾸미, 10번 장인숙. 이분들은 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그리고 이분들은 당첨되었으니까 이제 그 우리가 810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밀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감이 당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송 중에 깨질 수도 있고 부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타이백귤은 사실 우리도 이번에 한 박스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좀 작아요. 워낙 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달려야만 이게 이제 당도가 또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은 귤을 많이 달리게 만들고 그 이듬해는 그 나무는 아예 귤이 안 달리게 만들고 그런 농법으로 해가지고 타이백 귤을 갖다가 귤가는 행복농장에서는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귤을 많이 달리게 만들고 그 이듬에는 귤이 이제 휴식 기간을 준답니다. 그 귤 나무한테 나무를 그러니까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타이백귤을 갖다가 재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나름대로 조금 생산 농가도 맛 좋은 귤을 갖다가 타이백귤을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귤이 좀 받아보시면 뭐 귤이 이렇게 약간 그 상처난 것처럼도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에 달린 상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쭈글쭈글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물을 못 먹기 때문에 나무가 그 잎사귀로만 영양분을 빨아들고 뿌리에서는 거의 물을 갖다 못 먹기 때문에 귤은 이렇게 그 작고
좀 흠집 난 것처럼 생겼어도 당도가 그만큼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귤을 갖다가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주문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뭐 모양이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는 분이다 이러면은 맛하고 관계없이 크기와 모양을 따지는 분이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작고 이래도 한번 드셔봤던 분들은 거의 뭐 재주문이 거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그리고 귤이 좀 작다 그런 분, 물론 저도 이제 보니까 좀 작긴 작아요. 근데 이거를 깔 때, 예, 사실 잘 안 까져요, 이게. 예. 타이베키는 워낙 껍질이 얇기 때문에 귤 껍질이, 예, 얇은 게 맛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게 잘 안 까지거든요. 안 까지는데, 잘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자, 이렇게 진짜 이거 잘 안 까지잖아요. 그죠? 제가 제주도에서, 귤 잘 까는 방법 배워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 귤이 있죠? 귤이 있으면, 그냥 반, 갈라요, 이렇게. 예. 예. 갈라서 이렇게. 이렇게 드신대요, 제주도 분들은. 이렇게 까서 먹는데. 타입의 귤은 워낙 껍질이, 얇아서, 이렇게 반 딱 갈른 다음에, 그렇게 드신대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지금 이제 귤이 이제 우리 농장으로 온 지 한 7일, 8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맛있어요. 일단은 당첨자는 불가능 행복농도 오행시 당첨자 1번 박범준씨 박범준씨 당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번 이명재씨 닉네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번 N 4번 윤여범 윤여범 이거 우리 내 아는 지인인데 이거 야 5번 옴놈놈 6번 전명숙 그 다음에 7번 영성주씨 그 다음에 8번 심순옥씨 9번 바니바니 축구미 그 다음에 10번 장윤숙씨 이렇게 10분입니다. 10분 이렇게 10분이고 10분 당첨됐습니다. 예, 0점. 이분들은 이제 주소하고 전화번호 주소하고 이벤트 당첨 오행시 이벤트 당첨 그렇게 해가지고 010-6549-4815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이벤트 당첨됐다고 문자를 주시면 문자를 저기 귤을 10kg 타이백 귤 이거 한 박스씩 보내드릴 거예요. 와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 술 많이 먹었습니다. 참 귤 타이백 귤 주문을 하실 혹시 이제 드시고 싶은 분들 전화 주문하실 분들은 010-6549-4815 귤과는 행복농장으로 주문을 하시면 택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상 술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